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16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11시 5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실 종목은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000660입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제가 그동안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함께 완전 SK하이닉스가 6%가 올라왔어요. 자, 이런 모습을 굉장히 오랜만에 봅니다. 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이 부분, 이 상단 부분에서의 돌파 흐름도 갭을 띄어버리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평소 같으면은 이 9만 원 갭을 좀 메꿀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하루 이틀 동안 좀 진행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다시 좀 메꾸기에는 슈팅이 한번 크게 나온 다음에 메꾸고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좋지가 않아서 못 올라갔던 건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3월 이후에, 3월 달 보시죠, 여기. 3월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우리 유동성 정책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수가 조금 실망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동성 정책이 당분간 좀안 나오겠구나라는 그런 실망감, 미국 대선도 좀 남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뭐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글로벌 증시가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유동성 정책, 유동성에 따른 그런 지수 상승이다. 시장에 자금이 좀 유입돼서 그렇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11월 3일에 대선 이후에는 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이후에 올라갔어요. 대선 이후에는 FOMC도 어떻게 뭐그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적절한 그 당권에 맞는 그런 경기에 대한 그런 뭐랄까 회복에 대한 부양책이 좀 나와준다.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부분들. 자, 그래서 우리 대선이 우선은 좀 지나다야 된다. 그리고 12월 연말에 있을 산타랠리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 산타랠리. 그런 것들, 연말 소비 시즌에 있을 산타랠리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왔어요. 우리 이때 코로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지수 자체가 코스피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올라갔을 때 시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언택트 이런 것들은 시장이 뭐그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올라갔겠지만, 컨택트 그리고 가치주들보다는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우리 그어 이차전지라든가 신재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물론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좀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가치주인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뭐 LG 쪽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했을 때는 충분히 이 부분에서 3월 이후 우리 SK하이닉스 보자면요, 3월 달이 이때인데 주가가 여기에서 뭐에 지금 지수는 여기에 있는데, 지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주가는 지금 여기거든요, 위에 상단 부분. 근데 지금 종목의 지수는 이 종목의 흐름은 지금 여기 하단 부분, 여기 불과 여기밖에 없지 위치에 있지가 않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본다면 우리 지수 움직임, 자 여기 3월 이후와 지금 현재 움직임을 좀 보면은 상당히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 원래 이 전고점 여기가 될 수가 있는데 3월 달에 쭉 떨어지고 회복을 못했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지수가 좀 우호적인 흐름을 좀 보여줄 때 같이 동반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서 삼성전자도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오늘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우리 지수 대비해가지고 삼성전자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은 아니다. 지수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었던 그런 구간이 있었다. 왜냐하면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치주들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의 흐름도 본다면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전자도 지금 위치가 여기에 있고 지수는 여기 이 부분 지수는 여기에 있다 보니까 우리 SK하이닉스도 좀 슈팅을 한 다음에 조정 흐름도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때 우리 여기 갭상승하는 움직임들을 간혹 보여주긴 했어요. 이렇게 갭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갭상승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갭을 좀 메꾸는 모습들도 보여줬다.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갭을 메꾸고 바로 또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줬고 갭이 이렇게 강하게 떴으면은 이후에도 갭을 메꾸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수의 위치상으로 보면은 우리 삼성전자가 여기까지다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동기화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앞으로는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 한번 슈팅이 지금 여기 위치 저항권의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위치 여기 상단 부분 여기 전 저항권 이런 부분들을 돌파를 할수 있을지가 가장 좀 염두가 된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 좀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는 가치주들이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다. 실적이라든가 우리 연말에 대한 배당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시장 환경이 우호적이다. 그리고 좀 최근에 2차 전지 해가지고 우리 그 볼보가 LG 쪽 GM이죠 GM. GM이 LG 화학의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리콜을 좀 실시를 한다고 그래요. 현대차가 이전에 리콜을 한번 했었고 이번에 GM이 있었는데 이게 LG 화학의 배터리다 이렇게 나오면서 2차 전지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또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오늘은 이전에도 대선이 끝난 이후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인 흐름이다. 완전히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SK하이닉스도 이제 서서히 삼성전자를 좀 따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신규 추격 매수는 좀 어렵다고 할지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차익 실현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장에 이제 이런 그 부양책이라든가 부양책이 좀 나와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우리 FOMC가 11월에는 금리를 동결을 시켰어요. 동결을 시켰는데 12월에는 우리 최종 바이든 정부가 좀 나와주면서 여기에서 눈치를 보면서 그 경기를 조금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책들을 좀 놔줄 수 있지 않겠는가. 11월이 아니면은 1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월. 왜냐면은 12월에 코로나 그좀 봉쇄가 좀 단행이 되면은 부양책을 이때 진행을 해버리면은 좀비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업을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를 반등을 좀 시키기 위해서는 뭐 아무래도 부양책을 좀 눈치를 보다가 1월 달에도 좀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코스피 지수가 뭐 2700포인트 간다, 2800포인트 간다 뭐 이런 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지금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FOMC가 부양책을 어떻게 하는가,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가. 그런 것들이 지수를 좀 결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2700포인트, 2800포인트 간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FOMC가 어느 정도 예상의 규모를 하겠 부양책을 좀할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다. 그걸 알기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연말 우리 연말까지나 우리 최소한 이번 달 말까지 30일 한 20일 중후반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추세가 이제 돌파를 했는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상당히 강세 추세에 본격적으로 좀 돌입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 추격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에서 불타기에서 이렇게 한번 가는 건 수익률 좀 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불타기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손실은 보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중을 축소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내실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이 부근에서 전고점 부근까지 좀 올라가기를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여기 홈페이지 나오실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에 들어오시면 여기 하단 부분에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1월 13일 금요일 추천 종목들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로 쭉 내려보시면은 우리가 장전에는 유효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동시효과 상황도 설명드렸고 9시가 되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종목 추천을 9시에 한국 테크놀로지 현재가 1310원 그리고 1차원 평가 1350원 손절가 12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2분에 대한항공 우 현재가 29,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9,900원, 손절가 2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9시 3분에는 파밀세, 현재가 21,6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250원, 손절가 26,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5분에 추천드린 대한항공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서 호가창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상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 테크놀로지 최고가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단타로 빠르게 좀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이렇게 수익 종목과 보유 종목 이런 식으로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 잘 지켜주시라고 설명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댓글로 좀 상세하게 자세한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이 댓글로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 다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8분에 무료 추천주 파밀세일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으면서 시장 장중 동안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와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홈페이지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 오시면 저희가 강의들 자료들을 여기 올려놓고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수익도 내시고 공부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